저 진짜 스킨케어 진심인 거 아시죠? 겨울철에는 왜 화장이 안 먹는지 꿀템들 위주로 또 소개를. 피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수분감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수분도 채워주면서 영양도 채워주고 보습감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선크림이 등장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겨울이고 오늘은 심지어 영하로 날씨 온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저 진짜 스킨케어 진심인 거 아시죠? 진짜 저는 본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지 뭐 스킨케어 아티스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스킨케어 하나만큼 완전 찐 진심인데요.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고 저 또한 고민인 게 봄, 여름, 가을철에는 그래 화장이 잘 먹었어. 잘 먹고 스킨케어 똑같이 사용을 해왔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겨울철에는 꾸준히 써왔었던 파운데이션이랑 베이스가 들뜨고 안 먹고 각질이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겨울철에는 왜 화장이 안 먹는지, 그리고 왜 스킨케어를 다르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스킨케어 꿀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제가 피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피부 하나만큼 완전 찐 진심이잖아요. 진짜 피부 구조부터 성분 하나까지 다 뜯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엄청 엄청 진심인데 제가 왜 봄, 여름, 가을철에는 똑같은 스킨케어 베이스를 사용을 해도 잘 먹었던 내 피부가 겨울철만 되면 왜 안 먹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진짜 불경 외우듯이 했던 게 수분을 채워줘야지 유분이 덜 올라온다고 항상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겨울철에는 유분과 수분을 영양을 같이 채워줘야지만 이 위에 있었던 각질층이 깨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피부를 봤을 때 각질이 있고 그 밑에 수분과 유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층이 존재를 해요. 벽돌처럼 쌓여 있었던 내 각질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얘가 약간 들떠요. 그래서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들뜨는 피부를 볼 수도 있고요. 위에다가 파우더를 올리면 쩍쩍쩍쩍 갈라지는 피부를 만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각질층이 두꺼워지지 않게 각질을 적당히 녹여주고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도 적당히 채워주고 그리고 위에다가 보습막까지 채워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야 다들 너무 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직접 여러 번 실패하고 찾았었던 꿀템들 위주로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여러분 포인트는 잘 아시겠죠? 봄, 여름, 가을철에는 수분만 잘 맞춰줘도 진정만 잘 해줘도 피부에 각질이 잘 잠재워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킨케어가 잘 먹을 텐데 겨울철에는 수분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수분 플러스 유분을 채워줘야지만 나의 스킨케어 각질을 잘 잠재워줄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선 가장 처음은 닥터자르테 시카페어 카밍 마스크예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 또는 뭐 수부지 피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가장 추천을 하는 피부는 수부지나 복합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마스크팩이에요. 봄, 여름, 가을철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게 모두가 아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어성초 마스크랑 비교를 하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어성초는 정말 찐 수분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면요. 시카페어 마스크는 조금 더 보습감이 아주 살짝은 더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환절기나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에는 이 시카페어가 조금 더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헤이네이처는 봄, 여름, 가을이라면 겨울철에는 저는 이 시카페어를 조금 더 잘 쓰고 있어요. 진정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 갔을 때 딱 그냥 손에 자연스럽게 집히는 거는 요거 닥터자르트 진짜 잘 쓰고 있고요. 병풋 추출물 자체가 약간 진정의 포커싱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가볍거나 날아가는 제형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마스크팩들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도 요 시카페어가 그나마 조금 보습감을 잘 채워준다라는 느낌이 아주 살짝은 들었어요. 진정 중에서도 보습감을 찾는 분들한테는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써보고 있는데 꽤 만족스러워가지고 올영 갈 때마다 좀 잘 쟁이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올영 꿀템으로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겨울철에도 붉은기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는 마스크팩입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제가 각질을 잠재워주고 각질을 살짝 녹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짜자잔,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스킨푸드는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요. 각질이 제가 항상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질 주기를 맞춰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피부 각질이 쌓이면 좁쌀로도 변화가 된다고 진짜 각질의 중요성을 엄청 제가 중요하게 여러 번 외우고 있는데요. 각질을 녹이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스크럽도 있고 필링도 있고 토너 패드도 있고 저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토너 패드로 매일매일 정말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 또는 이런 에센셜로 순하게 각질 제거해주는 딱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토너 패드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각질을 뭔가 턴오버 시켜주는 제품이라면 요거 블랙슈가는 약간 묵은 각질을 좀 제거해준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그래서 화장솜에다가 묻혀가지고 피부 위에 찹찹 올려주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촥촥 떼주면 피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수분감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완전 막 이걸 사용을 해서 막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완전 솔직하게 그런 느낌은 아닌데 매일매일 사용을 했을 때 그냥 피부결이 조금 정돈된다 느낌을 받아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좋은 느낌으로 추천을 하고요. 이것도 잘 사용을 하고 뭐 토너 패드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그날그날 피부 타입 따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스킨푸드랑 조금 비슷한 제품을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입생로랑의 퓨어선다이트 리부트 세럼인데요. 제가 백화점 입생로랑에서 립을 사러 갔는데 매장 직원분의 엄청난 영업력으로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얘도 각질 주기 턴오버를 맞춰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보습감이 같이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여름철에는 약간 오일리함이 아주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중단을 했었고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가을철, 겨울철에는 약간 영양감이 같이 느껴져서 다시 쓰려고 꺼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처럼 건성이나 속 건조가 느끼시는 분들은 잘 때 뭔가 이렇게 각질 줄기 좀 턴오버 맞춰주는 거 원하신다면 이것도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블랙슈가는 사용을 했을 때 조금 가벼운 수분감만 느껴진다면 이거 입생로랑은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영양감도 같이 느껴지는 제품이었거든요. 자는 동안 좀 영양 에센스 세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가격 대비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만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기는 해요. 다음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백화점에 이런 영양 세럼을 소개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올리브영의 약간 가성비 세럼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앰플입니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리고 제가 파우치템으로도 보여드리고 최근에 영상에서도 꾸준히 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제품은 한 절반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고 제가 올영에서도 얼마 전에 하나를 샀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올영에 있는 좀 프로모션 제품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영에서도 하나 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블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앰플도 많이 써봤는데 다른 앰플들은 진짜 찐 수분만 채워주는 앰플이라면 겨울철이랑 가을철 이런 환절기에는 수분도 채워주면서 영양도 채워주고 보습감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앰플이 필요하잖아요. 속건조를 잘 잠재워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수분이랑 유분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 성분을 봤을 때는 탄탄바이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서 유산균, 발효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피부 하나만큼은 진심이다 보니까 백화점에 있는 다른 발효 앰플이랑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이 제품이 조금 더 피부에 느껴졌을 때는 흡수도 빠르고 가볍고 피부에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얘가 좀 영양감도 잘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가성비나 피부 타입으로 추천을 한다면 이 제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이 잘 안 먹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사실 제가 써봤을 때 피부 타입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제형감이기는 하거든요. 나이트랑 모닝 둘 다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나이트에서는 크림이랑 같이 써주는 거 추천을 하고요. 모닝 단계에서는 쿠션이랑 궁합도 잘 맞다 보니까 둘 다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애칭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뭔가 꿀잠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전에 두 겹에서 세 겹 정도 레이어링 하듯이 듬뿍 진짜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뭔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날 진짜 피부결이 진짜 쫀쫀해지듯이 뭔가 좀 피부가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각질층 아래 유분이랑 수분을 잘 채워줘야지만 이 각질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이 수분 단계에서 채워줄 수 있는 앰플로 추천을 해요. 확실히 좀 속수분을 쫙 채워주다 보니까 이 벽돌 구조로 생긴 이 각질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어요. 제가 앰플을 사용하고 난 뒤에 쿠션을 바르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뭔가 스킨케어 맛집 브랜드인 바이오힐보에서 쿠션을 출시하다 보니까 사용을 했을 때도 영양감이 더 잘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커버력은 확실히 좋은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앰플이랑 사용을 했을 때도 좀 쫀득하게 광채가 같이 잘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물랑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마몽드의 파쿠치올 레티놀 크림입니다. 제가 레티놀 크림 진짜 많이 써보고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요즘에 완전 잘 정착해서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바이오힐보 리프팅 앰플은 속수분을 쫙 채워준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겉에 보습막을 잘 채워줘야 되잖아요. 요거 파쿠치올 레티놀 크림은 뭔가 수분 크림 같은데 수분 크림보다는 조금 더 보습막이 살짝 느껴지고 그런데 레티놀 크림이라서 진짜 잘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두 통을 거의 동시에 오픈을 해서 쓸 정도로 잘 쓰고 있는데 이 레티놀 성분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비타민 A에서 파생이 된 성분이다 보니까 각질 줄기 턴오버 시켜주는데 굉장히 좋기도 하고 비타민 A 성분 자체가 굉장히 피부에는 효과적이기는 해요. 근데 다른 제품들도 써봤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써라 아니면 뭐 2, 3일에 한두 번만 써라 라고 좀 주의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고 사용을 하다가도 좀 중단을 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었는데요. 확실히 이거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은 뭔가 매일매일 쓰는 레티놀 크림으로 추천을 해요. 제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좀 산런칭을 하고 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후기를 줬는데 이거 쓰고 나서 피부결이 확실히 좀 부들부들해졌다라고도 많이들 후기를 남겨주더라고요. 각질이 조금 턴오버 시켜주는 걸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꾸준히 잘 쓰고 있는 레티놀 크림이에요. 다음은 제가 베이스류로 이제 조금 더 넘어와 볼게요.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데는 기초도 중요하지만 베이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사용을 하는 선크림이에요. 달바의 이제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랑 달바의 워터풀 토너 선크림인데 제가 영상에서 거의 얘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얘만 썼어요. 한 1년 동안 영상을 제가 엄청 많이 돌려봤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다른 선크림이 등장을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달바만 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제품만 사용을 했는데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은 최근에 제가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를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최근에 또 잘 쓰고 있는 거는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입니다. 에센스 선크림은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수분감이 쫙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 되직한 파운데이션이나 좀 크리미한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이 들었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인 제 친구들도 확실히 좀 추천을 많이 할 만큼 썼을 때 확실히 좀 뭐 수분감이 쫙 느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써보면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해요. 다른 선크림들은 사용을 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건조하거나 각질이 오히려 올라온다던가 백탁현상이 많이 느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봤었던 많은 선크림들 중에서는 가장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요즘에 잘 사용을 하는 거는 톤업 선크림인데요.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핑크 베이스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톤업 선크림을 사용을 하면 베이스류에 사용하는 양이 좀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피부에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사용하는 선크림으로도 추천을 해요. 뭔가 메이크업 베이스랑 선크림이랑 두 개 다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피부들 있잖아요. 저도 피부가 워낙 얇다 보니까 베이스류를 두껍게 오래 여러 번 레이어링하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럴 때 얇게 하나만 딱 올리기에는 요게 진짜 아주 끝장나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진짜 많이 써가지고 요것도 잘 쓰고 기본적으로 그냥 꾸준히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제품은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요 두 개는 약간 일단 믿고 쓰는 제품이라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소개를 하는 제품은요. 얘는 이제 꾸셀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베이스예요. 꾸셀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숨은 꿀템 브랜드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꾸셀은 약간 청담동이나 아니면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많은 분들이 피카소 이런 브랜드를 더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꾸셀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 브랜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모공 프라이머는 베네피트 모공 프라이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너무 되직하고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사용을 하고 났을 때 파운데이션이 살짝 밀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쓰는 브랜드가 아워글라스 아니면 꾸셀이라는 브랜드로 훨씬 더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모공을 딱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요거 포어 프라이머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모공이나 조금 유분감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사용해보면 확실히 괜찮다 보니까 좀 추천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가을 겨울철로 넘어왔을 때 내 피부가 왜 화장이 잘 안 먹는지 이유도 설명을 해보고 제품도 추천을 해보고 뭐 메이크업 제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천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 베이스 스킨케어 고민 없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